두 번째, 세 번째, 다 오늘 다 이렇게 좀 순하신 분들이 온다. 예. 어우, 답답해요. 굉장히. 그죠? 뭐가 답답한지 또 들어볼게. 남자 문제요? 네, 네. 맞습니다. 이혼했죠? 네. 아이는? 아이는 아이는 못 낳고. 없고요. 네. 전문의 나온 대로 볼게요. 네. 그냥 이만 문제 해줄게요. 아이는 없고, 이혼은 했고, 또 남자 문제지. 아이는 항상, 남자가 문제가 될수 있는 남자가 독이다. 알았죠? 네. 왜 이렇게 되지도 않는 연애를 계속 하려고 그래? 어? 되지도 않는 연애를 계속 하는 거는, 물론 나는 국민도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마음이 좀 편해졌을 때라든가, 내가 좀 무르익었고, 내 삶이 좀 정리가 됐거나, 내 삶이 정리된다는 거는, 내 삶이 그때 어느 정도는 그냥 루틴이 딱 돼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항상 지금 본인 삶이 불안해하고 붕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죠? 모든 직업도 그렇고, 지금 직업이 뭐예요? 지금 노래방 좀 그냥 하려는데. 화력이라고 치자. 예, 뭐 원래는 어렵게 얘기해요. 많이 오세요. 여신 안 어울린다 야. 예? 아니 그게 돼요?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돼. 본인 노래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원래는 생산직을 하다가 뭔 얘기? 너무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먹고 살려고 한정 하다 보니 좀 됐고. 네, 좀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놀다가 내가 보기엔 본인은 사주에 뭐 내가 있어서 가고 내가 뭐 선비 사주가 아니라서 공부를 못하고 이러진 않아. 그냥 환경에도 있고 상황에도 있고 처해 있는 위치 뭐 민물고기가 꼭 바다에 들어간다고 다 죽진 않아요. 어? 또 적응하면 살아. 그런 것처럼.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화력의 광대 사주가 아주 희박하지. 없다고 봐도 되고. 근데 지금 그 속에 있으면 본인 진짜 힘들다. 말도 안 되게 힘들다. 사는 게 아니야. 왜냐면 거기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돈도 벌고, 그치? 남자를 만나도 또잘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제 인생이 잘 펼쳐진 분들도 있어. 그쵸? 대신 그 세계가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조금 있는 사주들이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현명하게 노력했을 때, 그렇게 해서 딱 하다 보면은 뭐 좋은 남자도 만나고, 이해해주는, 그러면서 또 애도 낳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재혼한 사람들도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모아서 이렇게 재테크 잘하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은 것 중에서도 조금 더 이걸로 뽑으면 본인이야. 맞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즐기기라도 하고 있거든? 술이라도 먹고, 남자라도 만나고 편하게 보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모든 못 모든 거는 이제 제가 다 칠게. 근데 본인은 돈도 못 모으고 술도 못 먹고 즐기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나한테 와서 딱한 얘기가 남자 문제만 들어볼게요. 그걸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그 남자 때문에 즐기지도 뭐 못하고 힘들어요. 남자 때문에 즐기지 못하니까 거기 있으면 당신은 평생 즐기지를 못해. 내가 보기에는 이 얘기 먼저 시작하고 들을게. 되도록이면 그 세계에서 나와라. 다시 생산직이 돈이 안 돼도 내가 보기에는 돌아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내 통장이 차여 있고 내 마음이 그래도 착잡했어도 그래도 그때가 훨 낫다라고 난 나온다. 일단 그 얘기 먼저 하고 네. 남자가 뭐 어쩌었다고. 지금 헤어진 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남자를, 자꾸 신경 쓰이고, 불안해서 자꾸, 걱정돼가지고 네네네. 뭐가 걱정돼? 그냥, 친구랑 같이,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같이 만나던,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잘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아, 거의 같이 본인 이렇게, 친구, 남자친구. 제 친구랑 남자친구랑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놀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둘이 자꾸 연락을 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의심이 자꾸 친구는 든다는. 같이 있던 친구야? 네, 같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자꾸 그런 의심을 하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헤어지게 돼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그냥 잊어버려야지. 아니, 친구랑 연락을 한 건데, 바람을 뭐핀 거야, 그럼 친구랑? 그런 것 같아요. 아, 자꾸 그런가요? 의심이 되고. 뭐 통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 통화하는 번호, 거, 네, 아. 연락처가 있는 것만 봤어요. 따로 뭐 내용이 아, 있는 건, 둘 핸드폰에? 네. 아, 들어볼게요. 그래가지고. 그럼 헤어졌으면 1년 됐다. 1년 정도 근데 됐네. 자꾸 신경이 쓰이고, 뭐가 신경 쓰여? 둘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일 가장 친한 친구랑. 그래서 네. 힘들다. 네. 자꾸 그 남자가 생각이 나고, 친구는 의심이 들고. 내가 보기엔 둘이 헤어지기 잘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남자랑 봤을 때, 그 친구를 떠나서 그 남자랑 헤어지기는 잘한 거라고 생각 안 들어? 헤어지기 잘한 건가요? 아이고, 지금도 그 이렇게 남자. 힘든데. 아, 아니, 그럼 둘이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속삭이는 거 빼고, 남자가 본인한테 잘했어요? 그쵸? 내가 보기엔 본인이 남자한테, 그래, 이렇게 미쳤었다라고 얘기해줄게.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못 가리고, 본인이 그냥 기댔던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비치는 그 남자는, 예, 좀, 비겁한 사람입니다. 어? 본인한테는 독이고, 그냥 어떤 독인지까지 내가 풀진 않을게. 본인이 더잘알 거니까. 그냥 본인이 그 친구라 이런 오해가 있기 전에도, 내이 남자를 왜 만나고 있나? 내가 지금 뭐하고, 돈 벌어서 뭐하고 있나? 내가 보기에는 보통 뭐 남자들 여자를 도와주잖아. 그 세계에서. 근데 본인이 내가 보기엔 남자를 도와준 것 같아. 맞아요. 능력도 집불도 뭐 본인은 능력이 집불도 있어갖고 남자 도와줬어? 그것도 웃기지. 당신이 더 이상한 거야. 내말 지금 알아듣고 있죠? 그래, 제가 많이 어? 그래도 내가 좋았네. 보기에는, 그래. 그냥 말을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그 없는 돈도 주고, 그것도 어떻게 번 돈이냐? 한심하게 번돈 아니야,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한숨 쉬면서 봤던 그 돈도 주고. 지금 잘 헤어진 거야, 이 사람아. 그리고 잘 헤어진 거를 떠나서, 앞으로 근간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보기엔 나이는 찼어 본인이. 하지만 그래도 한참 더 차서 그때 외로울 때 남자를 보던가 해. 그리고 돌아가. 다시 이 여기 있으면 또 그런 남자 만나. 어? 이 남자가 뭐 되게 아기가 있고 되게 제비고 응? 뭐 선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 순진하니까. 거기에 있잖아.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인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런 남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서 빨대 꽂힐 놈도 본인한테 빨대로 꽂을 수 있다고. 내말 이해하고 들어요? 빨대 꽂힐 놈이 본인한테는 빨대를 꽂아. 응? 그리고 본인 친구랑 내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그래서 아휴. 이쪽에서는 아니. 알지 않고 지냈던 친구였어서. 이쪽에서 믿을 만한 친구가 어딨어요? 같이 술도 먹고 또 노래 부르고 놀았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 나는 그냥 그래. 깊이 가지 마. 그리고 친구 아니야. 당신이 오해를 했다고 내가 솔직히, 에, 있는데 얘기해줄게. 내가 보기에는 썸도 탄것 같다. 친구랑. 근데, 예.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 지금도 내가 보기엔 본인 스토커 짓을 하고 있어. 맞죠? 자꾸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가지요 그 남자 집에 그죠? 돈도 한 번씩 붙여주고 미친 거 너무 아니에요? 내 진짜 미쳤단 소리가 나오는데 돈을 왜 붙여줘? 돈이 어디서서? 뭐 많이 붙여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힘들게 지내는 것 같아서 와 진짜로
나는 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살지 못했을까? 응? 아유, 진짜. 됐고요. 미친 짓입니다. 지금 당신 스스로가 지금 미친 거라고. 그냥 그 남자가 그 자기 친구, 뭐 친구? 친구를 만나서 뭐 다 떠나서 당신이 제일 비정상이야. 지금. 당신 스스로가 미쳤다고. 미친 나를 갖다가 당신 다스리려고 해. 그 남자 스토커치 타지 말고. 걔네들은 지극히 당신보다 정상이야. 둘이 가면은. 아, 둘이 가면. 내가 보기엔 만나고 있는 것 진짜 안 보여. 그렇게 보인다는 게 아니야. 한 번은 썸은 탔던 것 같아. 그런데 이미 끝난 남자고 끝냈어야 될 사내기도 하고 점쟁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거기 중에서 제일 정신 못 차리는 건 본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뭘 썸을 타고 있나요? 지금 나한테 그 여자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 제일 궁금할 거 아니야? 네, 저는 그렇게 했는데. 미친 거라고요, 그게. 그게 왜 궁금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나든지 말든지 안 만났어도 헤어졌어야 될 사람이고 만났어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었어. 어? 그럼 내 탓인 거 아니야. 그냥 당신 미친 거야.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계속 당신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 당신을 괴롭히는 찌질이들만 모일 거니까. 당신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남자도 찌질한 사람, 찌질한 사람이야, 찌질한 사람. 당신 찌질한 사람들 지금 그 속에서 당신 제일 찌질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내 말 이해하고 들어요? 차라리, 아니, 아니다. 그냥 거기서 내가 아까 거기 앉아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안 올린다 그랬지. 그럼 어울려서 가고, 거기 있으면 안 돼. 이게 아유 나 잊었다. 이제 내가 줄 돈도 없다. 어? 뭐 돈이나 있어도 좋겠어. 그죠? 그리고 잊었다 하면 또 이상한 놈이 와서 당신한테 또 빨대 꽂는다. 왠지 알아? 당신 그렇게 만만해 보여. 말은 그냥 바른 대로 해줄게. 알았지? 네. 당신을 낮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있는 당신은 만만해 보여.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있으면 내가 만만해져. 그래. 그러니까 나와. 나와서 죽을 먹더라도 나와서 먹어. 어차피 거기서 먹는 죽보다 여기 있는 죽이 더 달다. 나와서 먹는 죽이. 그리고 돌아봐봐. 옛날 생산직 할 때는 그래도 통장에 잔고라도 좀 있었지. 지금 내가 왜 공과금 낼 돈도 없다. 내 말 틀려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그 남자한테 뭐 붙여줬다고? 네. 아이고 야. 해. 더 해봐야 돼. 해가지고 내가 미쳤거나 어? 밥 먹을 돈 없고 뭐 그래도 뭐 일 나가면 또 돈 생길 거 아니야. 몇만 원이라도. 뭐 많이 벌면 몇십만도 벌더만. 에휴,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내가 딱 줄게. 당신은 원칙의 화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내가 몇몇 거기면 바닷가에서 소금을 먹고 있다고 다시 민물로 가라는 소리야. 알았죠? 목 타기 전에 소금을 먹고 목 타요. 어? 다 망가진다고. 지금 그러고, 지금도 거의 망가졌어. 여기서 더 망가지면은 절로 가야지 뭐. 왜 절로 가냐? 당신 사주에 비구니가 있어. 알았어요? 당신도 아마 속으로 머리 깎고 절에 나갈까? 아니, 산이나 들어갈까? 많이 한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이 사람아. 차라리 머리 깎고 가는 게 낫다. 거기 있는 것보다 내가 말해줄게. 차라리 머리 깎고 거길 가. 산을 가든 절을 가든 가. 애를 그게 나니까 지금 상황에서 나와. 나와야 머리 밀 일 없다. 알겠습니다. 머리도 내가 제정신일 때 밀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미치면 머리도 못 밀어. 알았죠? 지금 정리해줄게. 지금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비춰요. 그러니까 집착은 그만해요. 집착도 할 만한 곳에다 집착을 해라. 알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그 사람 전화번호든 계좌번호든 뭐 다 알고 있으면 다 지워버려. 무슨 돈을 붙여줍니까? 당신 이제 공과금 낼 돈도 없어 보여. 내가 보기에는 관리비 낼 돈도 없어 보이고.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제일 먼저 할 일을 하나 가르쳐 줄게. 남자를 잊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집착을 버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응? 다 시간이 걸리는데, 일자리 그만두는 거는 오늘도 그만둘 수 있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든, 다시 산업지역으로 가든, 응? 생산직을 가든, 바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연락을 다 끊으세요.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본인한테는 이제는 다 독이니까. 알겠습니다. 핸드폰 집어 던지고 번호 바꿔. 그리고 인생 다시 시작해. 안 그러면 진짜 머리도 못 깎는다. 나중에 제정신이야 머리도 깎는다고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